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어제 미국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고 계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오래간만에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경기는 페이팔 대 스퀘어, 스퀘어 대 페이팔의 경기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분석해 볼 두 종목은요, 지난 5년 동안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두 종목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5년 동안 383%라는 엄청난 그로스 레이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4배 정도 주가가 오른 거고요. 스퀘어는 더 좋죠. 5년 동안 무려 899%, 9배의 주가 상승률을 5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많은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는데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페이팔 대 스퀘어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면요. 맨 처음으로 스퀘어가 과연 페이팔의 상대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긴 지 20년도 넘는 회사잖아요. 어느덧 우량주로서 성장을 다 해버린 상태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자료만 봐서는 PE 레이시오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페이팔에 적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도 그로스 레이시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쪽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연 스퀘어가 벌써 페이팔과 맞짱을 뜰 정도로 좋은 기업으로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페이팔, 스퀘어의 성장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페이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4배 정도 성장했고요. 스퀘어 역시 9배라는 주가의 상승률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줬습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의 주주가 된다면 과연 페이팔하고 스퀘어는 우리에게 아직도 그러한 리턴, 훌륭한 리턴을 안겨줄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혹시 제 방송 처음 찾아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오늘부터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그 평가 기준을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미국 주식 배틀이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식 배틀에서 좋은 점수를 가진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투자할 만한 우리가 확신이 생겨야 되거든요. 단지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코너가 아니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먼저 그로스 쪽에 많은 비중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두 개 추가했는데요. 맨 먼저 Revenue Growth Next 5 Year, 5년 동안 해당 종목이 어떠한 매출의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 마켓의 전문가들이 이 종목들이 향후 5년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예상한 예상치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우리가 10점 만점으로 조금 강화를 해서 배틀의 합류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EPS 그로스입니다. Earning per share, 즉 지금 이 종목들이 만들어내는 net profit이 향후 5년 동안에 얼마나 늘어날지 역시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이 전망치를 역시 10점 만점으로 좀 비중을 두어서 미국 주식 배틀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NPS, net promoter score라는 것을 새로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이 이유는 지난번에 애플이 삼성하고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팀의 경기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위 안에 못 들었잖아요.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특히 애플 같은 그룹을 예를 들면은 그 브랜드 가치, 애플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가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여기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NPS가 적당한 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주식 배틀 평가 항목에 NPS를 포함시키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스터널 팩터를 조금 강화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주식 배틀의 대부분의 항목들이 지금 넘버, 수치에 중심을 두고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마켓에서 돌아다니는 또한 기사 내용이라든지 아티클 아니면은 전문가, 어널리스트들의 그런 소식들이 조금 더 녹아져야 우리가 주식 배틀의 승자의 확신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마켓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조금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퀀트 레이팅, 그 다음에 오토즈 레이팅, 그리고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 세 개로 나눠서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합류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미국 주식 배틀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퍼포먼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지난 2년 동안 어떠한 퍼포먼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주가 상승률을 알아보면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2019년에 28.6% 나쁘지 않았고요. 2020년, 올해는 벌써 반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6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약간 부진했죠. 11.5%, 하지만 올해 들어서 100%가 넘는 성장률을 이미 7개월도 안 된 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페이팔이 약간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겠네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스퀘어가 워낙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스퀘어에 한 1점 정도 더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는요, 지금 페이팔 2점, 스퀘어 3점. 스퀘어가 첫 번째 라운드를 기분 좋게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가시겠습니다. Price to Earning, PE Ratio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팔 보시면요, Trailing PE,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Earning을 몇 배 곱해야 Price, 즉 시가총액이 나오냐를 계산 보면요, 110배가 나옵니다. 참 너무 비싸죠.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포워드 P,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내년에 기대되는 어닝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51배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올 한 해 페이팔의 어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PEG 레이시오,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레이트로 나눈 거죠. 지금 어닝이 얼마나 앞으로 5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성장률로 PE 레이시오를 나누면 3.4, 비교적 나쁘지 않은 숫자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PEG 레이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 근처에서 놀면 그래도 acceptable하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스퀘어를 보시면요, PE 레이시오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닝이 발생은 하지만 그 어닝이 미미한 수준이라서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크죠. 지금 스퀘어가 만들어내는 프로핏을 194배 곱해야 그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스퀘어가 어닝이 발전이 없다면,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어닝이 똑같다면 그 어닝을 194년을 모아야 이 그룹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숫자는 굉장히 안 좋고요. 더 지금 우울한 것은 포워드 P, 앞으로 12개월 동안 기대되는 어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285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스퀘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스퀘어의 메인 마켓은 중소상인이거든요. 하지만 중소상인들이 지금 팬데믹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작은 레스토랑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스퀘어의 메인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개월 동안 스퀘어의 매출이라든지 어닝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PEG 레이시오 보면요, PEG 레이시오는 9.2로 많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285, 200 가까이 되는 PE 레이시오지만 성장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성장률, 5년 동안 기대되는 어닝의 성장률로 나누어주면 그 숫자가 10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9.2가 좋은 PEG 레이시오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준 점수는요, PE 레이시오 페이팔 1점 줬고요, 스퀘어 0점, 그리고 포워드 PE 레이시오, 앞으로 1년 동안 PE 레이시오에서는 페이팔 역시 1점밖에 못 가져갔고요, 스퀘어는 역시 0점, 그리고 PEG 레이시오는 2점, 1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페이팔 6점, 스퀘어 4점입니다.
자, 다음은 price to book ratio. price to book ratio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book은 book value죠. 그 기업의 장부 value. book value라는 것은요. 그 기업의 asset, 자산에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liability, 부채를 뺀 것이 바로 book value입니다. 이 book value는 언제 주로 사용을 하냐면요.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측정할 때 book value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또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기업이 해산을 한다면 기업을 다 잘라서 주주들한테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의 자산을 나누어줄 건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부채를 제한 북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살펴보면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금 price to book value가 8, 7, 7, 6 정도에서 놀다가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12.7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페이팔이 공중분해된다.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다. 이 경우 내가 주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나의 할당액은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페이팔에. 그러면 페이팔이 없어지면 주주로서 당연히 자산을 떼어서 갖겠죠. 내 몫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 내가 받을 수 있는 목이 내가 투자한 금액의 12.7분의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다못 받고요. 12분의 1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price to book ratio가 상당히 높았죠. 27, 22, 21. 즉, 20배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북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주가가 20배 넘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프라이스가 더 올라갔잖아요. 스퀘어의 주가가 많이 향상이 되면서 31배. 기업의 가치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31배 정도 뛰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스퀘어는 0점 줄 수밖에 없네요. 너무 안 좋고요. 페이팔 역시 1점 가져갑니다. 7대 4로 페이팔이 여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price to sales ratio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sales는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이죠.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1년의 매출을 몇배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냐를 계산하는 그런 ratio입니다. 보시면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2020년의 예상치는 페이팔이 2020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매출을 10배 정도 하면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페이팔의 매출이 좀 늘어날 예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8.8배로 오히려 떨어졌죠. 스퀘어 한번 보시면요. 스퀘어도 비슷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퀘어 역시 2020년에 기대하고 있는 매출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10배 조금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매출이 향상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되는 매출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시가총액이 8.6배 정도 올라가 있다. 페이팔보다는 약간 나은 점수네요. 하지만 지금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점수는 똑같이 줘야 될것 같네요. 두 기업 다 2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성으로 넘어갑니다. 이 회사들이 어떠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가? 페이팔의 경우 오퍼레이팅 마진이 지금 14.3%고요. 프로핏 마진이 10.27%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S&P 500의 평균 프로핏 마진이 10.7%거든요. 따라서 10.27%는 뭐 평균 정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퍼레이팅 마진도 마찬가지고요. 스퀘어는 약간 떨어집니다. 페이팔에 비해서 한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죠. 프로핏 마진 아직 6%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요. 오퍼레이팅 마진 역시 마이너스를 보임으로써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페이팔 3점 중간 정도 점수 가져가고요. 스퀘어는 안타깝게도 다시 0점 제가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의 경기가 조금 시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대 8로 페이팔이 많이 앞서가는 가운데 다음은 우리가 그로스 평가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스퀘어를 얘기할 때 성장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그로스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 그로스부터 볼까요? 지난 5년 동안 두 기업이 얼마만큼 매출의 향상을 보여왔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페이팔 보시면요. 2016년에 18.2%, 21.9%, 18.4%, 2019년에 13.3%.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두 자리 이상, 그리고 한해 2017년에는 20%가 넘는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줬네요. 양호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스퀘어를 보면요. 2016년에 34%, 2017년에 29%, 2018년에는 49% 정도 지금 매출이 향상했고요. 2019년에도 43%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스퀘어가 오래간만에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점수를 가져가야 되겠네요. 자, 이때 제가 주는 점수는요. 숙회원은 만점을 가져갔고요. 페이팔 역시 3점을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18대 13, 아직도 큰 점수차로 페이팔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레비뉴 그로스,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증대할 것으로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number of analysts 나오죠. 몇 명의 어널리스트들이 이 매출을 지금 예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페이팔의 경우 5년 동안 year on year growth, 매년 어느 정도 매출이 상승할 예정이냐면요. 올해 14.5%, 내년에 17.2%, 2020년에 19% 가까이 되고요. 2023년에 16%, 2024년에 15%입니다. 예, 나쁘지 않은 중간 이상 가는 그런 넘버들을 보여주고 있죠. 스퀘어 보시면요. 2020년 올해 130%의 매출 성장률을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네요. 내년에는 25%, 2022년에는 27%, 2023년 17%, 2024년 26%. 제가 추측하건대 2020년 올해 130%의 레비뉴 그로스를 예상한 거는요.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로스가 페이팔은 어느 정도 성장이 꾸준히 되고는 있지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퀘어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급격한 곡선을 보이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성장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페이팔이 7점 좋은 점수 가져가고요. 당연히 스퀘어는 만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25대 23으로 스퀘어가 조금씩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실 부분은요. 넷 인컴 그로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매출은 어느 정도 늘었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 매출을 가지고 넷 인컴은 어느 정도 성장시켜 왔는가 5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팔은요. 2016년 7년, 8년, 9년에 14%, 28%, 14%, 19% 매출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14%, 19% 그리고 28% 상승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퀘어의 경우에는요. 2016년에는 4.6%밖에 안 올랐죠.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 63%, 38% 그리고 2019년에는 무려 1000%의 프로핏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스퀘어에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스퀘어의 경우 2018년에 마이너스 어닝이 끝나고 2019년부터는 순 흑자로 들어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성장주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어닝이 플러스로 돌아선 그 시점부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쉬운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스퀘어 역시 우리가 2018년에 1분기, 2분기 이 시점에서 아마 흑자로 변환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스퀘어 주식을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100% 넘는 리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점수 보시면요. 스퀘어가 10점 받아감으로써 23점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페이팔 25점, 아직도 2점 차이로 페이팔이 앞서갑니다. EPS 그로스, 작년하고 비교한 EPS 그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보시면 작년보다 지금 마이너스 24%네요. 그리고 스퀘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퀘어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타겟 마켓이 중소 상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인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록다운을 또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록다운이 풀린 다음에도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유닛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스퀘어의 매출이, 스퀘어의 EPS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슈고요. 하지만 두 종목 다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0점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EPS 그로스. 향후 5년 동안 지금이야 팬데믹 영향으로 두 종목 모두 주춤하고 있지만 그럼 다가온 5년 동안 어닝 퍼 쉐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를 우리 마켓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 예상치를 확인해 볼게요. 우선 페이팔 보시면요. 2020년 올해는 9.4%, 내년에 23%의 성장, 2022년에는 24.8%,
2023년에는 23.6%, 2024년에는 18.4% 정도 20%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네요. 꾸준하게. 한편 스퀘어 보시면요, 올해 성장률을 130% 보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매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팬데믹의 영향을 약간 감안해서 낮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25%, 그리고 2022년에 27%고요. 2023년에 17%, 2024년에 26%. 전반적으로 오히려 페이팔보다도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점수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EPS 그로스에서 스퀘어가 10점 만점을 받고요, 페이팔이 8점밖에 못 받았거든요. 결국 스퀘어가 역전을 했습니다. 38대 37로 페이팔을 처음으로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지루한 경기가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스퀘어가 따라잡네요. 자, 발란시트로 넘어갑니다. 발란시트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기업,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과연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만큼 건실한 기업인가, 그 재무제표를 확인해 봄으로써 안전도를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보실 것은 Debt to Equity Ratio죠. Debt to Equity Ratio는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채가 많다면 1이 넘어가는 숫자를 보일 거고요, 자기 자본이 더 많다면 1 이하로 떨어지겠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더 많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자기 자본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스퀘어 같은 경우는 Equity Ratio가 1.17이니까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겠죠. 부채가 약 17% 정도 더 많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1 근처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커런트 레이시오 보면요, 커런트 레이시오는 1이 넘어가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커런트 어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눠줬기 때문에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많으면 1이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더 많으면 1 이하로 떨어지겠죠. 1.39라는 거는 지금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따라서 이건 좋은 수치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는 커런트 레이시오가 훨씬 더 좋죠. 1.19로 좋은 모습 보입니다. 즉, 내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1년 내에 캐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배 이상 더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남아도는 캐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캐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포텐셜이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두 종목이 드디어 타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페이팔이 44점, 스퀘어 역시 44점이고요. 끝까지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입니다. 연구 개발 비용.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평가 항목인데요. 지금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5년 후, 10년 후, 나아가 15년, 20년 후에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를 기대해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의 자금을 Research and Development에 투자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의 기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블루라인으로 된 것이 지금 페이팔이고요, 점선으로 된 것이 스퀘어입니다. 페이팔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둔화가 되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스퀘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진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 2017년, 8년, 9년에 들어서도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자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스퀘어에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퀘어 5점 가져가고요, 페이팔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점이라는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요, 49대 48로 스퀘어가 한 점 오히려 앞서갑니다. 자, 다음은 NPS. 오늘부터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평가 항목입니다. 넷 프로모터 스코어인데요. 넷 프로모터 스코어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는 것은 커스터머 로열티를 측정하는, 즉 우리의 고객들,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충성도가 있는가, 우리 회사에, 우리 브랜드에 얼마나 많은 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계속해서 반복된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구매하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돼서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추천을 해줄까를 측정하는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NPS 스코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 NPS를 가지고 우리가
컴퍼니, 한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 그리고 성장률까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코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요 종목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보고 넘어갈게요. 애플 때문에 이 MPS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MPS가 굉장히 좋습니다. 47. 보통 통상 40이 넘어가면 굉장히 좋은 MPS고요. 20이 넘어가면 보통 이상은 하는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해줍니다. 구글이 조금 떨어지네요. 11밖에 안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좋죠. 45. 코카콜라 0. 아무도 지금 코카콜라를 추천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되죠. 마이너스 21. 그만큼 페이스북은 지금 만인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왜 그런지 알고 있죠. 토요타 같은 경우 33 나쁘지 않고요. IBM도 27. 디즈니가 조금 안 좋네요. 마이너스 7.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디즈니에 다녀온 사람들이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척 아니면은 프렌드들한테 디즈니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추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해 보시고요. 두 종목의 MPS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팔 보시면요. 13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요. 넷 프로모터 스코어 MPS의 경우 20점이 넘어야 좋은 점수를 우리가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13점은 결코 좋은 점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퀘어가 좀더 나쁘네요. 마이너스 8. 지금 마이너스 8 같은 경우는 스퀘어의 기존 고객들이 스퀘어를 권유하고 추천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스퀘어의 경영진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향상시켜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수는요. 페이팔이 지금 2점 가져가고요. 스퀘어는 제가 0점 다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점수는 50대 49로 페이팔이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Return on Equity, ROE로 넘어갑니다. 이 Return on Equity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한 돈으로 리턴이 어느 정도 왔는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가.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은행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드 같은 걸 사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권에 투자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그 수익률보다 주식이 더 리턴이 높다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Return on Equity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내 투자의 방향성, 내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ROE가 17 정도 됐다가 16으로 떨어졌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지금 마켓 평균 ROE는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 정도보다는 좋은 숫자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간주하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19년 마지막에 6.5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좀 떨어졌죠. 아무래도 올해 매출이 워낙 안 좋고, 따라서 어닝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ROE가 높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페이팔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네요. 페이팔 2점, 그리고 스퀘어는 1점밖에 못 가져갑니다. 자, 어느덧 배틀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4개의 평가 항목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Sustainability 보실 겁니다. ESG Risk Rating. 자, ESG라는 것은 Environmental, 환경적, Social, 사회적, 그리고 Governance, 규제적인 그러한 영향에서 이두 회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18점,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20점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우라고 써 있고 미디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만큼 두 회사 모두 이런 환경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 규범적인 영향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다. 18점이나 20점이나 그게 그거니까요. 같은 점수 주면 될것 같습니다. 2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퀀트 레이팅, SA 어더즈 레이팅,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 3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맨 마지막에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마켓 레이팅 첫 번째 퀀트 레이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5개의 항목으로 평가 기준을 나눠서요, 각각의 점수를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밸류를 평가를 하고요. 밸류가 얼마나 좋냐, 즉 가격 대비 이 기업의 가치가 좋냐, 그거를 보는 거고요. 그로스는 성장률, 프로피터빌리티는 수익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의 기세가 얼마나 좋은가,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고요. 리비전 같은 경우는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향후 포캐스트를 할때이 포캐스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합쳐서 만들어낸
점수를 퀀트 레이팅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는 3.41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퀘어 보시면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밸류가 F고요. 그로스 A-, 프로피터빌리티가 B-, 모멘텀이 A+, 리비전이 마이너스 C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중립에 나왔습니다. 두 종목 다 3.41, 3.34로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SA Authors 레이팅입니다. 이 레이팅은 뭐냐면요. 그러면 지금 주식 관련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아티클들, 기사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 두 종목에 대한 기사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마켓에 주고 있느냐 아니면 안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메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긍정적이면 마켓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스퀘어나 페이팔에 대해서 나쁜 기사가 쏟아진다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거고 앞날이 어둡다고 전망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매도로 이어지고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페이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티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좋은 평가가 4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티클이 3개, 그리고 2개의 아티클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다뤘나 봅니다. 뉴트럴 나왔고요. 스퀘어도 보시면 아주 좋은 아티클이 2개고요. 좋은 아티클이 7개, 중립적인 태도가 2개, 그 다음에 4개의 아티클에서는 좋지 않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점수 비슷하네요. 3.3, 3.33 둘 다 중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레이팅은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페이팔이 굉장히 좋네요. 총 42명의 주식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 23명이 매우 좋은 평가를 해줬고요. 11명이 좋은 평가, 중립적인 태도가 7명, 단 한 명의 어넬리스트들이 안 좋은 평가를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스퀘어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총 41명의 어넬리스트 중에 9명이 극단적으로 좋은 내용, 5명이 좋은 내용, 그리고 20명이 중립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려 7명이나 되는 어널리스트들이 안 좋은 평가를 스퀘어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스트리트 어널리스트 레이팅 같은 경우는 페이팔이 좀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갑니다. 4.3이고요. 지금 스퀘어는 3.29라는 점수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배틀 평가 항목들 모두 하나씩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승자가 누가 될지는 짐작을 하고 계시겠죠? 오늘 미국 주식 배틀 페이팔 대 스퀘어, 스퀘어 대 페이팔의 경기 최종 승자는요? 페이팔입니다. 최종 스코어 62대 59점 나왔고요.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네요. 스퀘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전한 그런 경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Catch Me If You Wan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과 스퀘어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결론을 좀 내려보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메시지는요. 스퀘어 참 많이 컸답니다. 스퀘어가 어느덧 많이 성장을 해서요. 페이팔이라는 우량 종목이랑 맞짱을 떴는데도 뭐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죠. 이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페이팔 안전자산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페이팔은 오랫동안 성장주로서 우리에게 평가를 받아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앞으로는 20%, 25%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자산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스퀘어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그로스가 800%였습니다. 8배가 오른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퀘어가 너무 이제 비싸졌다, 투자하기엔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스퀘어는 이제 막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 안 하다가 오늘 간만에 같이 진행해 봤는데 어떻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보다 재미있게 특이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랑 꼭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